추미애의 깃발. 추미애, 김민웅, 기은이, 한길사. 개혁 정치가 추미애가 인문학자 김민웅과 나눈 대담집이다.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생각과 정책을 담았다. 책 속에서 정치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출세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일이잖아요. 저는 어떤 선택 앞에서 제 앞날을 고민하며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일한 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판사를 할 때도, 국회의원 준비를 할 때도,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할 때도 제 자신을 모두 던지면서 살아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낸 1년 1개월은 숙명의 시간이었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자리에 혈혈단신으로 섰습니다. 촛불 시민에게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다짐했던 제1야당 당대표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개혁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사방에서 으르렁대며 쏟아대는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맨몸으로 비수 같은 화살을 맞아야 했습니다. 민초를 결집시키는 것, 그것은 눈물입니다. 촛불도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힘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는 힘 없는 혁명, 패배한 혁명이었다고 말하지만, 동학이 일어난 것이 제주 4.3이고, 제주 4.3이 살아난 것이 광주 5.18이고, 그 5.18이 또 살아나서 촛불이 되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고등학교 때 다리를 다치는 큰 상호를 당했는데, 그때 상황이 광화문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가 인도로 돌진해 옆에 함께 서 있던 친구를 덮치려는 걸 보고 엉겁결에 자기 몸을 던져 친구를 감쌌대요.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는 멀쩡하고 자신은 발목뼈가 으스러지는 큰 부상을 입게 됐다고 했어요. 그 후로 그때 같이 있던 8명 친구들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지금까지도 평생지기로 우정을 나누며 지내고 있어요. 폭력적인 역사를 겪어오면서 그 고비고비를 넘어온 분이 생생한 육성에 담긴 절절함이 마음에 와 박혔어요. 모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속에 갇혀있던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참회의 말로 우러나왔어요. 일보일보, 일베일베 하며 목과 깨진 유리 조각들을 무릎으로 누르면서 왔는데 그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나 분열된 것을 다 모아 붙인다 한들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이 영령들에게 너무 할말 없고 죄송하다, 뉘우친다, 참회한다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장관을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관 진영에 넘어갔다 싶으면 그 상대를 회유하거나 압박해서라도 다시 자기 진영으로 데려가는 능력을 끝도 없이 발휘한다고 생각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자기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시점과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검찰개혁을 비판하고 사퇴한 시점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게 과연 우연일까요? 장관의 직권 발동에 대한 저항이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하극상이었죠. 2019년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비율은 30%로 적은 곳이고 그것도 대부분 공원 등 산지입니다. 싱가포르는 81%, 타이완은 69%, 심지어 미국도 50%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공기업도 사유지를 싼값에 강제 수용해서 상당 부분을 다시 민간에 팔아버리죠. 저는 공영 개발한 택지는 민간 분양을 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로 갖고 있으면서 그 이용권만 장기 임대하는 토지 공공 임대제 기반의 주택 공급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투기도 막고 주택 분양 가격도 낮출 수가 있어요. 교육 논쟁은 언제나 입시제도 논쟁에만 국한하는데 그것으로는 교육의 미래를 제대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교육의 근본을 바로잡지 못하면 입시제도는 백날 바꿔봐야 계급적 차등에 따른 불평등 요소를 그 안에 담게 됩니다. 모든 절차와 제도가 불공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자 소개. 지은이, 추미애, 김민웅.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들다. 이 책은 개혁 정치가 추미애가
인문학자 김민웅과 나눈 격정 대담집이다. 자신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개혁과 민생은 하나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자신의 생각과 정책을 담았다. 경북 대구의 세탁소집 둘째 딸이 전북 정읍의 장애인 남편을 만나 호남의 며느리가 됨으로써 지역 차별주의를 극복한다. 강단 있는 여성 판사로서 DJ를 만나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과 여성 최초 5선 국회의원 당대표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현대 정치사에서 빠질 수 없는 장면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제주 4.3의 녹슨 빗장을 풀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 역사 의식을 갖춘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한 그가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온갖 순환과 풍파를 헤치며 킹메이커로서 걸어온 길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외로운 길의 동반자가 되어준 촛불 시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들이 꿈꾸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정치, 경제, 교육,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정치적 소신을 밝힌다. 추미애의 깃발.